다른 계획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이 나라의 수십만 백성들이 지난 사만 통일 때 억울하게 희생이 되어 크고 작은 호족들의 노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소이다. 경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가병들과 노비들 말입니다. 이제 이들을 모두 조사하여 그 경위를 알아보아 그들을 노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자 함이옳시다. 이른바 노비 안건법이라는 것이옳시다. 그대들이 거느리고 있는 억울한 노비들을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폐하 신 박승이 아뢰나이다. 말하시오. 신은 도무지 폐하께서 내리신 말씀을 한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게 싸웁니다. 노비 안건법은 무엇이며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한 노비를 내놓으라는 것은 또 무엇이옵니까? 신도 도무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폐하. 그리해 주시옵소서. 무슨 노비를 어떻게 안검한다는 것이오니까? 경들은 어디서 주무시다가 온 모양이오. 내 분명히 말하지 않았소이까? 이 나라 수십만 백성들이 지난 사만 통일 때 억울하게 희생이 되어 여러 호족들의 노비가 되었다고 말이오. 본래 노비란 것은 큰 죄를 짓거나 죽을 죄를 방면하여 노비로 삼는 것이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짐의 백성들이오. 단지 과거에 백제와 신라의 군사였다는 것이 노비가 된 이유였소이다. 하여 이들을 다시 살펴 가려주자는 것이오. 패전국의 군사가 노비가 된 예는 옛부터 동서고금을 통하여 당연한 일이었사옵니다. 전만에 이미 통일이 된 지 20년이 올시다. 우리 모두가 본래는 한민족 한뿌리였소이다. 백제도 없고 신라도 없다는 것이 옳시다. 오로지 이제는 짐의 나라, 짐의 백성들 뿐이요. 마땅히 그들을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주어 짐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할 것이요. 폐하! 말씀 듣기에 참으로 답답한 마음 그 말길이 없사옵니다. 지금의 수많은 노비들은 태조 폐하께 없어 사만전쟁 당시 여러 호족들에게 하사하신 것이옵니다. 어찌 선왕자께서 하신 일을 뒤엎으려 하시나이까? 옳지 못한 일인 줄로 아옵니다, 폐하. 그러하옵니다, 폐하. 호족들의 가병과 노비들을 갖다가 해방시킨다 하시면 국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옳시다. 다시 물리심이 가한 줄로 아옵니다. 물려라. 이보시오, 박대부. 경은 그야말로 백제를 대신하는 대호족이요. 과거 견원대왕의 사위가 경이 아니었소이까? 그 수많은 노비들이 누구의 백성이었소이까? 견원대왕과 그대의 백성들이 아니었소이까? 그들을 영원히 노비로 만드는 것이 맞소이까? 또한 청주의 김공률 대부 들으시오. 청주가 어떤 땅이오? 백제와 신라, 고려가 인접했던 국경지대올시다. 그곳에는 대부분 옛 신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소이다. 박대부와 그대는 도대체 그들과 뭐가 다르다는 것이오? 날 보고 아버님께서 하신 일을 뒤엎는다고 하는데 일이란 형편과 때에 따라 다 다른 법이오. 지금은 지금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폐하, 지난 일을 들어 신료들을 핍박하심은 옳지 않은 일로 사료되옵니다. 이미 삼환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노비 안건법은 신중한 법률적 검토와 신료들의 인심을 살펴 다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살펴주시옵소서. 폐하, 이 나라의 주인이신 폐하께서 설마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큰 결단을 내리셨겠사옵니까? 다만 신이 염려하는 것은 많은 신료들이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그에 대한 해량이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폐하, 신도 오늘 들으니 도무지 이 조회가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이 잘 안 갈 정도이옵니다. 노비 안건법이란 호족들의 재산을 결과적으로 조정에서 빼앗는 일이 되옵니다.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신도 이 일만은 폐하께 없어 너무 성급히 결정하셨다 사려되옵니다.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신 유신성 아래옵니다. 신은 일찍이 그 어떤 조에서도 신료들이 이처럼 불충한 적은 본 적이 없사옵니다. 이 나라 황제 폐하께서 숙고를 거듭하여 불쌍한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풀어주려고 하시는 일이시옵니다. 자신들의 이해가 걸려있다 하여 폐하의 말씀에 계속 대꾸를 거듭한다면 그야말로 대죄에 속할 것이옵니다. 기왕에 정하신 일이시오니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폐하. 네 이름 유신성! 감히 원로 후신들 앞에서 그 무슨 막말인가 닥치지 못할까? 이보시오 내봉성녀, 공께서야말로 어찌 이리 아나무이란 말씀이, 지금 폐하께서 계시는데 감히 곡성을 지를 수가 있어이까? 이 무슨 해계망측한 일이오니까? 보라! 보라! 어허, 이 지금 무슨 불쌍한 짓들이, 폐하의 앞이시오. 그렇소이다. 모두들 자중하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칠림에 계시는 자리입니다. 짐은 등극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요 조회는 빠짐없이 참석을 했고 그때마다 사관의 기록을 남기라고 하였다. 원봉성의 사관들은 지금의 조회를 잘 받아 적어라. 예, 폐하. 신이 그 소임을 맡고 있사옵니다. 기록하겠사옵니다. 본래 큰일을 하고자 하면 반대 또한 많은 법이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누군들 좋아하겠소이까? 보라! 이제 짐이 보니 이 나라에 한다는 중신들 중에는 나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거려. 그러고서도 무슨 충성이니 애국이니를 운운한단 말이여. 가정스럽지 않소이까? 가자! 내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이거? 아, 뭔데 그러는가? 자네는 까막눈이라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게 뭐라고 써주는가 하면 이런 세상에 이 나라의 노비들을 해방시켜준다네! 뭐라? 누굴 해방시켜? 노비 말이오, 노비! 이 나라의 모든 노비들은 관의 신부라라며! 이 억울한 자들은 모두 평민으로 되돌려 보내준다는구만!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황제 폐하께서 우리 억울한 노비들을 다 풀어주신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 그러니까 황제 폐하께서 모든 노비들을 풀어주신다 그 말인가? 아, 그렇다네. 이 방을 보게 이 사람아. 아이고, 황제 폐하 만세! 경들은 들으시오. 짐은 예. 오늘 오랜만에 조회를 열어 그간 몇몇 관부에 명했던 국사를 매듭 지으려고 하오. 한동안 다사다난했던 세월들이 있었소이다. 불행한 역모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노비안금법을 비롯하여 군의 개혁이 있었소이다. 군부의 개혁은 흐트러진 종사의 기강을 바로잡았으며 노비안금법은 억울한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리면서 이 나라 천지에 가득했던 원성과 백성들의 탄식을 어루만졌소이다. 하여 나라의 인심을 모았고 삼한통일 이래로 흩어지고 헤어진 국기를 넘이 바로 세웠소이다. 비록 역모 사건이 있었으나 짐은 군신 간의 화합과 신뢰 차원에서 이를 관용으로 다스렸소이다. 얼마 전에 평주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소이다. 물론 공이 많은 분들이었소이다. 허나 그 과 또한 많았소이다. 황실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었소이다. 허나 짐은 이 또한 관용을 앞세웠소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황제가 선을 베풀었으면 신료들 또한 그에 마땅한 응답이 있어야 할 것이오. 아니 그렇소이까? 만으사옵니다, 폐하. 오늘 이 조회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나라를 다시 더 부흥시키기 위해 결심한 과거제를 확정하기 위함이요.
이미 원봉성학사 쌍기공에게 그 기초를 다지게 했고 관련 암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끝난 것으로 하오. 이제 경들의 이해를 얻어 이를 만천하에 반포하려고 하오. 폐하, 신 서필 아뢰옵니다. 말해보시오. 과거제란 올바른 시험을 통하여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얻어서 인재를 뽑는 일이옵니다. 신은 그 제도를 전폭 지지하며 폐하의 황은을 감복 또 감복하옵니다. 하오나 고려의 신료를 뽑는 일을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한 줄로 아옵니다. 이 나라에 신료와 학사들이 많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특히나 옛 신라의 조정에 출사했던 수많은 신료들이 학문적 명성을 이어오고 있사옵니다. 두 분의 말씀이 일리 있다 생각되옵니다. 폐하, 이 나라 학문은 이 나라의 신료들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그래. 경들 모두 그리 생각하시오. 다분히 일리가 있사옵니다. 귀 기울일 대목이라고 여겨지옵니다. 물론 이 나라의 귀한 중원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말이옵니다. 도대체 그런 말들이 어디 있어? 모두가 다 짐의 신하들이고 이 나라의 신료들이야. 중원이며 중국이 어디 있고 고려가 어디 있어? 그렇다면 다시 또 신라를 따져야 하고 백제를 따져야 하고 고구려를 따져야 할 것이야.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게야? 그렇게 니건 내건 따지며 살아온 지방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단 말인가? 내 분명히 말하거니와 추후로도 이런 색깔을 논하는 자가 있거든 극형에 처할 것이야. 지방생만큼 나라를 망치는 그처럼 망국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자가 있거든 계속 그런 말을 하라. 죽고 싶은 자들은 말이야. 다들 들으시오. 오늘 이곳엔 폐하 깨어서 칠림을 합쳤소이다. 지금 이 자리엔 노예가 아닌 자들은 평민이거나 군인이거나 아니면 호적의 자제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나라를 위해 일하길 원하는 자들이 다 모였소이다. 이 모두가 폐하의 무한한 은혜올지다. 삼가 고마워하고 폐하의 깊은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외다. 폐하, 한 말씀 내려주시옵소서. 유생들은 들어라. 예. 오늘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다. 그동안 힘이 있는 자들의 자식들만이 벼슬을 했고 영화를 누려왔다. 하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공복이 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왔으나 급제를 할 수 있는 자들은 불과 몇이 아니 된다. 하나 오늘의 이 과거는 나라의 희망이며 지임의 기대며 그대들 또한 두고두고 새로운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앞으로는 공부하는 자들만이 살 수가 있고 그들만이 벼슬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이 나라의 동량들이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라. 시험을 시작하라. 예, 폐하.